야, 이거 곰탕을 한번 끓여야겠는데. 곰탕을. 아, 나중 곰탕에 곰탕도 예. 아, 야. 뭐. 선배님 시간하세요. 앉으세요. 네. 한 번은 이게 뭐야? 육회. 육회 비빔밥. 요거 계산 먼저 해주시면. 네네네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어, 웃어 닭발 이런 것도 있구나. 어어. 이거 만 얼마?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현금. 아니요. 아니야? 19,000원 찍으세요. 일단 19,000원 찍으시고 응? 찍으시고 응? 여기 아무거나 누르세요. 어어어. 처음이요. 네. 오 그래요. 아 이게 또 뭔가 약간 교대 이런 느낌이 있구나. 카드. 어. 카드. 아 네. 됐습니다. 네. 봉투 처리하세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아, 네네. 선배님, 빨리 식사하세요. 네? 사장님 드셔야지. 아니,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알바가 사장님 아니, 아니, 빨리 드세요, 드세요. 지금, 왜냐면 막 번갈아가면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두 분 드시고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선배님. 아니야? 응. 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먼저 쓰세요. 와와 와우. 제가 봤을 때 오늘 선배님은 카운터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손님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응. 네. 얼굴만 한 그런 거. 지금은 좀 못하지만. 선배님 일을 못해서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아니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시고. 응. 잘 먹겠습니다. 잘 여기다. 먹겠습니다. 딱? 너무 밥을 좋은 걸 준다.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커피 한 잔, 커피 하나 가져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은영 씨 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쭉 불러보세요. 11,000원 형. 11,000원. 와 오늘 진짜 장날이라 많이 오신다 여기. 안녕하세요. 네? 둘러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요거 사시는 거죠? 네. 네. 네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뭐죠? 카드.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노래 부른 사람들이요. 연예인들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요? 네. 무슨 연속극에 나와요? 아. 연속극. 무슨 연속극에 나와요? 아. 연속극. 연속극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영수증 네.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어머, 필요해요. 네. 지금은 아, 네, 지금은 네. 연속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팡이. 멤버님, 수고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예, 올려드릴게요, 어머니. 고객님들 맛있었어? 이거 맛있어, 그지? 맛있어. 김혜수 선생님. 네.
어머, 얘네들 너무 예쁘다기네. 자매예요, 애들? 아니요, 저희 학교 애들. 근데 뭐 이렇게 다 예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네? 머리 붙이고 올 거야. 너무 예쁜데, 아가? 괜찮아, 치. 괜찮아. 어머, 얘네 너무 예쁘다. 선생님이세요? 아, 예. 어머, 애기들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애 누구까지? 아, 봉지 하나. 아, 그냥 들고 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같이. 선생님 같이 가야지. 선생님 기다리죠. 네. 라면 저쪽에 있어요. 담배 어떤 담배입니까? 요거? 형이 안으로 들어와. 네. 자, 저거 마무리하고. 네. 얼마요? 4,300원이에요. 네, 그럼 요거 주시면 제 700원 드릴게요. 선생님, 차림이 나오신 분이 이제. 네. 이렇게. 아, 저기 김혜순 씨 맞지요? 네. 이렇게. 김혜순 씨 맞지요? 네. 이렇게. 아니, 어째 초내까지 이렇게 안 돼. 사장님, 이거 다음 걸로 계산할 때 뭐 하라고 그러셨죠? 과자를 사볼까? 오늘은 바닥 코코넛을 하나 살까? 얘는 끝났거든요. 그럼 뭘 눌러야 되는 거였지? 아니,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네네. 이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네, 봉지를... 봉지 드릴게요. 1,900원인데요. 이거 누구시죠? 김가루가 있을 텐데. 밀가루요? 김가루. 김가루요? 김가루가 없었니? 어디 어디요? 고기. 아. 그거? 선배님 저 가도 되겠죠? 고기 쪽으로. 나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아, 이거 저 말이야.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 고기를. 뭐야, 오빠? 이성 오빠 거의 뭐? 진짜 완전 셰프가 다 됐네. 미안해, 오래 걸려서. 김 부셔서 만들 수 있는 김이 오빠? 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김 있잖아. 네모난 거, 박스 이게 그런. 콜라 어디 콜라? 아니 어딨어요? 와, 진짜 다 바쁘게 일하네. 잠깐만, 이쪽에 또 있어요, 선배. 이쪽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합쳐야 돼. 요거요? 응? 요거? 그건 했어요. 잠깐만, 뭐랑 합쳐요? 요거랑, 그쵸? 물이랑 마이즈랑. 저 응?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돈이 어디서? 얼마, 몇 개? 그거 지금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경혜야! 네! 잠깐만 봐봐. 고마워, 아가. 선배님 드릴게 이거야? 옆에 쓰고 있을까요, 같이? 어. 저 뒤에 쓰는 거야? 선배님 받으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 쓰는 거야? 선배님 받으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우. 와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아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아드리겠습니다. 17,200원이에요. 오케이, 고마워. 한 번 더 이거 가주세요. 저, 형님들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저, 형님들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아예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어,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뭐야! 나 사실 눈이 하늘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왜 그래? 아, 둘이 무슨 일이... 아니, 알바 괜히 오셨어! 아, 정말!
잠깐만 저기 좀 무슨 상황인지 좀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촬영이 아니라? 아니 촬영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왔죠. 진짜? 진짜. 어떻게 봤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뭘 안고 있어 또? 아 왜 저러는 거야? 미치겠네. 자기야 언니가 전혀 모르겠어. 선배님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눈 감았는데 와 세상에 나 만상에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아, 되게 할까 말까 했는데 언제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계속 앞에서 인사를 자기 같이 이래. 네네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혜진 씨. 저기 가봐 주세요. 오빠 알았어? 알았어? 어 인사했어. 언제요? 오빠 아 저희 같이 드려면 하니까 네. 어, 저 제가 할게요 선배님 제가 자기가 얘기했구나. 나 아니야? 아 효주가 나오겠다고. 인사해 인사해 빨리. 인사해 인사해 빨리. 오빠 저 어떻게 해요? 어 일로. 자기야 가방도 저기다 놓을까? 네. 오빠. 네. 오빠 저 좀 멀리서 보니까 거의 완전 셰프던데. 아니야. 아 양식이 왔어요. 어? 뭐가 또 왔어요? 뭐가 왔다고? 아니야. 뭐가 왜? 왔다고? 어? 아니 뭐 여기 뭐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다 해. 아니 셰프의 정육점. 야 빨리 대충 와봐. 대충 여기서 준비하고. 어 저 이거 냉장고에 어, 넣어야 냉장고 되는데 넣어줄게. 소고기만 어. 냉장고에 넣으면 어, 되거든요. 가, 어, 어디 있어요? 야 효주야. 네네. 잘 왔다 저기. 네. 제 혜수 선배님이. 네. 저쪽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어? 힘들어 하신. 아닌 것 같아?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힘들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대. 즐기고 그래?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안녕. 웬만하면 만나시는 거예요. 아까 만났지만. 아까 만난 소리? 저 2,500원이요. 잘라줄게. 안녕. 아 나는 고기 썰다가 막 소리 지르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벌써 당 떨어지셨어요? 저 바다 코코넛도 샀는데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바다 코코넛. 아 결제하셨어? 하나 결제했어요. 뭐야?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저 와서 조용히 결제했는데 결제를 선배님이 결제 했어? 네 결제했죠. 누가 했어? 선배님. 나겠지 뭐. 그래서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결제할 때 빨리 들고 가서 무슨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결제할 때 알아보시는 이번에는 얼굴을 봤는데 눈을 봤는데 효주 씨 닮아서 한효주 닮았다 생각하고 아, 얘기를 진짜요? 할까 말까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데 진짜 한효주인 거예요. 아, 그래서 뭐가 놀라신 거야? 그러면 일단 다들 옷 갈아입고 있으니까 야 이게 딱 일 끝나고 이렇게 먹는 맥주가 수고했어. 잘했어요. 아. 아. 고된 일을 하고 먹는 맥주 첫 잔의 그 맛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없었어. 아. 먹으면 되죠 우리 뭐. 그래.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넘어가기 좋게 하자. 오빠 경이 나 허리 아파요. 나도 허리 아파요. 왜들 이래? 나도 아파요. 오케이 하자. 고맙습니다. 하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열정, 열정, 열정! 좋았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명란 파스타 한번 해볼까? 오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예히! 소리, 소리, 소리! 우후! 이게 몇 인분이야? 이게 뭐 2, 3인분? 이야 많이 했네? 어 맛있겠다. 자 나가세요. 자기야 네. 오 한꺼번에 많이 했네. 아 오늘의 마지막 요리. 오, 좋습니다. 인성 씨는 요리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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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아, 아, 아유. 다들 힘들었어.
와. 다들 힘들었어. 와. 야, 파스타 한번 먹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거든. 나 아까부터 진짜 손님 상에 앉아서 먹을 뻔했어. 저도요. 이게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제가 저 되게 솔직한 거 아시죠? 그럼 너 먹지 마. 먹을만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네. 저희가 바빠가지고 언니는 또 맛있어. 촬영한 거 있다고 이제.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 맛을 못 봐가지고. 오빠 맛을 안 봤는데 어쩜 이렇게 하세요? 그냥 타고 난 거죠 뭐. 천재? 어떤 요리 천재?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요리 잘하는 거 같아 그죠? 맛있다. 잘해요. 선배님 이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 장에다가 찍어서 많이 먹었으니까. 알걸요? 아니 저번에 한번 먹었어. 사장님이 아니구나.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고기를 아 근데 너무 고기가 좋다. 그러니까. 와 정말 맛있다. 이게 너무 귀엽지. 아이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세상에. 오빠 내일 이거 하세요. 명란 파스타.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우리는 내일 없어. 우리는 오늘만 쓸까. 진짜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 우리 먹은 건 괜찮아. 우리 먹을 건 많아. 근데 밖에 나갈 게 이게 부담스러워. 너 나갔을 때 음식 나갔을 때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죠. 아 근데 민규 씨랑 민철 씨가 다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마지막 손님인데. 그래. 우리 그 큰아들이 일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우리 열흘 동안 있으면서 맨날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식당 하니까 아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 보면 되게 진중하고 눈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 맞아요. 난 너무 어리게 봐가지고 아까 실례를 했네. 근데 어려 보여. 그리고 서른 하나면 또 어리기도 하지 뭐. 물리적인 나이는 어리긴 하죠. 선배님 진짜.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뭐예요? 그냥 숫자. 나이는 숫자. 이거만. 뭐 맞아. 그런 거 몰라. 나 진짜. 뭐라고? 그 뭐야? 나이는 아모르 파티. 맞아 아모르 파티. 나이는 진짜. 그래? 아니 이런 노래 있어요. 그 저기 김연자. 네 맞아 아모르 파티인데. 이거 뭐야?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분명히 마이크를 진짜 있어 자기야.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한 바퀴를 돌아. 한 바퀴 도신 다음에 이렇게 탁 잡아요. 기가 막혀. 드레스 입고 두고 마이크를 날려. 날리고 진짜요? 너무 웃긴 거. 아 연애는 필수. 나 이것만 기억했어. 연애는 필수 그다음 뭐예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맞아. Right. 와 이게 이렇게 부르던가? 이게 뭐라고? 너무 못해요. 여기가 이래야 또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해. 행복해. 뭐 그냥. 고기 정말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난 진짜 먹성 좋죠. 진짜 먹다 부끄럽네. 내가 다 먹었잖아. 미안해요. 아니, 뭘 미안해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많이 먹어.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게 많죠. 정말? 왜냐면 아, 이렇게 아 그럼요. 왜냐면 아유 저희도 몇 번은 고민하고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신뢰인 건 진짜 아닌가. 여러 루트로 지금의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선배님의 지금 왜냐면 아, 전화하는 타이밍이 지금 맞을까? 경혜랑도 통화하고 재화 누나랑도 통화하고 그리고 청룡의 지금 다이어트 기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아 지금은 아니다. 큰일 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니야. 재화 누나가 그 기간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누가 거절해요? 아니 누구나 제안을 했을 때는 어쩌면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선배님이 어떻게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시기 편하게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 했어요. 뭐 정말로 고민들을 많이 그 문자 이렇게 내용이 그랬어. 나도 배웠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저도 20대 때 뭐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만 뵀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진짜 오빠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맞아. 생각하고 참 많이 정말 보고 참 배려가 많아. 오빠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챙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네? 고마워. 나가 계실래요? 좀 더 남았는데. 내가 30분 뒤에 올게.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잘 못해줬거든, 효주한테. 아, 뭐 잘해줄 만한 그게 없죠. 네. 뭐 그게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네. 건가. 효주가 보기에는 되게 그치 일찍 데뷔해서 더 선배처럼 보였는데 근데 내 나이도 26인데 뭐가 뭐 사실 여유가 있었겠어.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효주한테 좀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못 챙겨주고 그리고 상처까지는? 어, 혹시 신뢰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치. 좀 하게 아니, 어. 근데 효주 씨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깊어요. 그리고 되게 우직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보통 배우들 그냥 이렇게 만나면 솔직히 좀 털털하잖아요. 진짜 털털해. 아, 효주는 털털하죠. 진짜, 진짜로. 가장 털털한 것 같아. 내가 만나는 여자 동료들 중에서.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꾸밈이 없는 거야. 꾸밈이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근데 막 5분 정도 나가 있을 정도의 칭찬은 아니었어. 칭찬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네, 괜찮았어. 예쁘고. 그러면 형이랑 불러도 되겠어? 아유, 무슨 소리예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고기 좀 굽지, 이제? 아, 그 굽을까요? 제가 굽겠습니다. 이제 쇼타임이야. 우리 저기 선배님 저기 고기 다 떨어지니까 네, 그게 그럼요. 지금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 아유, 잘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요, 맛있겠다. 이게 고기 굽기 정도는 저는 미디움 돼요? 미디움 레어요. 알겠습니다. 어쩌다 알바생, 여전히 알바생. 미디움 레어는 지금 드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땡큐. 와우, 드셔보죠. 고기도 맛있고 잘 구웠어요, 그치? 효주 씨도 좀 먹어야 되는데? 효주 씨가 너무 못 먹네? 아니요. 먹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없어져요. 다행이다. 맛있다. 부위가 좋네. 녹아요. 맛있다. 차차차. 선배님 다음 판 제가 구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저 앞치마도 우리 옛날에 히말라야에서 그 삼겹살 그거 구운 것 때문에 아이고 에피소드 많았어요. 히말라야 저희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그런데 왜? 광고 때문에. 근데 그때 진짜 히말라야를 두 번이나 같이 갔다 왔는데 오빠가 낭만이 있다는 건 내가 그때 알게 됐어. 히말라야 그 산의 정상에 산 꼭대기에서 꼭 오빠가 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먹는 라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그건 진짜 맛있었다. 그러면서 라면을 이거 꼭 하나만 끓여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끓이면서 김광석 노래 트는 거예요. 자기 김광석 노래 들어요? 근데 좋아요. 오빠가 진짜 어슬 떨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남는 거였죠. 되게 오랫동안. 아니 거기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했어. 오! 라면을. 한 번은 추억이다. 너무 추억이다. 네, 진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됐어요. 오빠 덕분에 나도 추억 만들어줘. 저는 여보세요. 예. 가지고 가요. 예. 자기 되게 밑에 있어. 나 영화 할 땐 저렇게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6개월이나 찍었잖아 인성 씨랑 이렇게까지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점잖거든. 아, 나는 첫 촬영 선배님이 하는데 씬이 많았어. 얼굴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안으로는 터질 것 같은 거야. 막 와 너무 떨리고 대사도 씹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미쳐버리겠네. 왜 첫 씬부터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어려운 씬부터 붙여버리니까. 맞아. 와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배님이 그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야 좋다. 너무 좋더라고. 좋다. 그러니까. 네, 힘이 나는 거야. 후배 입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 중요한 거 다 찍었어요. 대사 있는 거 다 찍었어요. 왜냐면 인성우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찍을 것까지 다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약간 뭐냐면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하시는데 나는 인성우 씨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눈이 나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남자 배우한테 인성 씨 눈이 되게 크고 길잖아. 근데 눈이 되게 가까이 진짜 너무 강렬한 거야. 근데 눈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어쨌든 연기를 하는데 가까이 보는데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는 거야.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목소리 하나도 안 높이고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웁니다. 설거지 하고 있어. 네,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 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자기는 오늘 바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2시 도착해요. 아, 어떡해. 저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대리 재밌었어 오늘? 괜찮아? 아, 그럼요. 저 오늘 처음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때 제 눈으로 담은 그 그림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마치 하나의 만화처럼. 이게 진짜 좋죠. 근데 좀 고구마 사장님이 이렇게 되네?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동료 했더니 아이 고구마 그 차사장님 차사장님 여기 밖으로 나가줬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참 머리를 진짜 즐겁게 하더라. 선배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계속 또 후배 칭찬만 하시겠지 이러면서 왔어. 난 사실 진짜 선배님 좋은 얘기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진짜 선배님의 좋은 점 우리가 저것도 널리 좀 어? 이만큼 하고 싶어 알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모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실제 나보다 나를 너무 자꾸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 같이 많이 느껴요. 근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나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그렇지는 않아. 지내다 진짜로 보니까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선배님이 뭘 이렇게 잘 하시고 잘 해주셔서 선배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알지 알지. 그냥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선배님의 그렇죠. 그냥 그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땡큐 정말 고마워요. 아 알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네. 내일 아시죠? 너무 피곤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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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다. 그때 너무 고생하고 아이고야 내일 내일까지 고생 좀 하세요. 땡큐.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내일 화이팅 하세요. 어 선배님. 따라가면 안 돼요? 제발. 자꾸 이러시네. 자연스러워서 놓칠 뻔. 자연스러워서. 빨리 모셔. 뵐게요. 안녕. 조심히 가요. 네. 자기 안녕. 네, 고마워요. 안녕. 자기 내일 화이팅. 네. 할게요. 가네. 고마워. 고마워요. 선배 저거 한번 맛보시죠. 자기가 비주얼도 참 이쁘다. 괜찮아요? 색깔이 배랑 같이 해서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고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치즈랑 같이, 배랑 먹어. 같이. 당장 나가. 야, 이거는 뭐. 맛있죠. 아, 이거 너무 좋아하겠는데? 우리가 매운 음식이니까. 어, 라면이랑 그런 거니까. 그럼 나가면 좋아하고 싶을 것 같은데. 포크가 나가면 되는 건가? 이따가? 젓가락이 낫지 않아요? 젓가락이 나? 그럼 젓가락을 한번 바꿔드려야 되나? 아니면 먹던 걸로 포크? 그냥. 포크로. 이거 나갈 포크? 때 포크가 나가. 포크. 포크로 될까? 잘? 포크. 오빠 포크로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근데 포크를 안 쓴 지 꽤 돼가지고. 잘려, 포크로. 젓가락으로 집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시작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추하게 먹어서. 그럼 오늘은 그 토요일날의 여신에 약국역 다녀오겠습니다. 비가 온다. 오늘 저희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이따가 아, 마카롱? 이런 건가? 오. 즐거웠어요. 추억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아쉽네. 오늘 처음 하는 마지막 인사. 고마웠어요. 네. 오늘 처음 하는 마지막 인사.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뚱가롱이 뭐야? 마카롱 이런 거 같은데요? 아, 뚱뚱한 마카롱? 그런가 봐요. 어휴, 뚱뚱하다. 아, 119 대원이네. 분명히 해수 선배님 아침에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저 뚱카롱을 보고 먹을지 안 먹을지. 아까 우리 내일 아, 밥을 내일 아침에 해야 되나? 밥을 왜 해요? 아니 선배님 밥 드셔야죠 내가. 아, 밥 안 먹어도 돼요? 나 밥 안 먹어도 돼. 밥을 잘 안 먹어요. 아침도 잘 안 먹어요. 이거 뭐야? 넌 먹는다?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난 드신다. 약국에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줬어요까지는 하는 걸로. 아니 가만히 두고 그냥 손이 가는지 안 가는지만 가만히 커피 앞에. 네, 커피 앞에. 알았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뭘 또 주시는 거야? 가신다면서요? 응. 뭘 또 주시는 거야? 아이고야. 뭐야, 고로케? 밥국 튀겨왔어요. 고로케? 아, 드신다, 무조건. 바꿀래요. 드신다. 고로케까지 왔어. 드신다. 밥을. 화이팅! 화이팅! 저기 잘 계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푹 주무셨어요? 아, 예. 잤습니다. 어제 저희 끝나고 주신 고기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 고기 너무 잘 먹었어요, 사장님. 그랬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찰떡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고기 먹고 저는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히 계셨어요. 네. 어디 잘 들어가셨어요? 네. 뭔가 하루 만에 엄청 가까워진 기분. 그러게요. 마음이.
오늘 좀 딱 나오셨네. 어, 언니 너무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주무셨어요? 어제 가르쳐 주신 거 잠깐 먹은 거 같아. 네. 네. 잘 가요. 이따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네네. 저게 뭔데? 커피. 커피를 막 알바생들 주려고? 어, 그럼 오늘 복지가 좋죠. 딱 미리 딱. 너무 좋다. 일 끝나면 막 고기 해주고. 그럼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배님. 이런 게 있다. 근데 아~ 아침 식사 안 하시니까 이런 게 있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복지 식사는 안 하시니까 방금 따뜻해. 또 지금 방금 방금 지금 가셨잖아요. 드린다고 또 튀겨서 진짜? 오셨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침 안 드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낼까 말았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추천할게. 저쪽에 둘게요. 왜요? 고민하시지 않게. 아침 식사 안 하시니까. 아니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하지. 아침 도넛스 그렇게 이런 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른 얘기예요? 아 다른 얘기예요? 선배님. 아침 안 하시. 안 드신다고. 11시에 먹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 상관없죠. 그건 아닌데. 근데 식사 안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요. 식사를 주로 안 하지만 그건 이제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다만 잘라 먹을까요? 그럴까요? 어머 고마워요 대대. 여기는 너무 좋다, 복지가. 저희 네 개 있거든요. 선배님 드신다, 안 드신다. 난 100% 드신다. 난 안 드신다. 난 안 드신다. 아니, 근데 이게 오는 순간, 아, 바꿨어. 어, 드신다. 사장님들 드세요, 하나씩. 아유, 그럼요. 아유, 웃긴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따뜻해. 아, 방금 풍경이 나. 잔데 괜찮아요? 어저께 먹은 고기가 진짜 좋았나 봐 나는. 아,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안 피곤하더라고. 나 조금 잤거든 사실. 근데 확실히 어저께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오늘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해진 느낌. 남 같지 않고. 나 아까 사장님 뵙자마자 그 얘기했어. 사장님 너무 가까워진 느낌. 어, 그치. 근데 저런 분들이 사실 훌륭한 분들이야. 저런 분이 많잖아요. 다 뭐 사연 있고 이런데. 주말이다. 와! 제일 느낌 너무 좋죠? 숫자지? 네. 옛날에 이런 걸로 닦거든요. 어, 진짜요? 어, 기름 잘 먹으니까. 자기 나이 속였어요? 아니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선생님 그런 적 있으세요? 드라마 학교 할 때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계속 찍었어. 근데 여기 대본이 이렇게 글씨가 인쇄된 거. 네. 야.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아니야?